안녕하세요. 경기도청 북부청사 박혜영 주무관입니다. 올해 양파값이 하락하면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제가 좀 힘을 드리고자 이렇게 양파를 아주 맛있게 먹어보고자 합니다. 이곳은 제가 직접 사온 올해 양파들인데요. 되게 알이 굵고 참 좋죠. 특히 올해 수확된 양파들은 아이도 크고 품질도 좋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싸서 이번 기회에 한번 양파를 많이 이렇게 장만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양파 참 좋죠? 양파는 좋은 게 이렇게 껍질이 얇으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잘 벗겨지는 것보다 안 벗겨지는 게 그게 좋다고 합니다. 안 벗겨져. 매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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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매워. 오늘은 이 양파로 만들 요리는 짜양입니다. 아, 이 양파 참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? 실한 게? 한번 먹을까? 먹어도 돼? 재료는 별거 없어요. 짜양 하나와 양파면 됩니다. 어, 매워. 양파 한번 썰어 볼게요.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아우 매워. 이 양파가 몸에 좋은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?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양파의 효능을 많이 봤어요. 제가 직접 뭐 느껴본 적도 있는데 특히 양파가 남자한테는 효과를 많이 봤잖아요. 특히 이 정... 짜잔, 완성이 됐습니다. 오늘 특별히 요 시식을 해주실 팀장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저희 방송 미디어 팀장님 모셨습니다. 나오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맛있게 만들어봤습니다. 이거 제가 다 먹겠습니다. 이게 덜어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. 나 다시. 맛있네요.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죠? 네. 약간 네. 양파가 들어가가지고 좀 달짝지근한 그런 맛도 있고 이게 원래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데 양파 때문에 느끼한 맛이 없는 것 같아. 그럼 양파로 한번 이행시 한번 해보시죠. 양! 양파야. 파! 파보다는 훨씬 맛있구나.